한국전력이 설치하고 있는 고압 송전탑이 송이 생산지를 지나면서 임업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보상 용역까지 해놓고 뒤늦게 규정이 없다며 보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안정화를 위해 청송군 진보 변전소에서 안동시 남서면 동원동 변전소까지 37km 구간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송전설로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설치되는 고압 송전탑은 92km, 이 가운데 53곳에 송이 산지가 있습니다. 송이 산지는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캐거나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채취하고 있습니다. 송전탑 공사를 하려면 공사 자재를 적재하기 위해 통상 한 기마다 천여 평의 송이 산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어 피해가 막심합니다. 우리 임업인들이 송이산에서 굉장히 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안 해주면 삶의 터전이 망가지는 겁니다.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잇따르자 한전은 2,500만 원으로 송이산 피해 지역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보상을 전제로 산지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용역에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결과 송이 산지에서 최대 38억 8천만 원, 최소 7억 1천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용역 결과가 나오자 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일 뿐 보상을 위한 용역이 아니었고 기준과 규정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보상을 주의해서 용역까지 다 마친 후 지금 와서 보상 기준이 없다고 못 준다는 게 한전이 엄청난 갑질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사기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한전은 송전탑이 지나가는 여러 마을에는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도 9천만 원에서 2억 원을 주민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면서 정작 피해 산주의 보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임업인들은 국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전이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은 무마용으로는 수억 원을 지원하면서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는 보상을 거부하는 한전의 엇박자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